12번 보니까 일단은 뭐 flood, liquid splash, drizzle. 아, 이거는 지금 어떤 물에 관련된 얘긴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문 보니까 자, do you think I should take an umbrella? 내가 우산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유, 나 그럴 거야. I heard we might get a bit of a blank. A bit of니까 지금 양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flood는 이거는 양이 많은 거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liquid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액체잖아요. 액체니까 이거는 뭐 기상에 관련된 거랑 상관이 없고, 이 splash 같은 경우는 물을 튀기는 거거든요? 물 튀기다? 물이 튀긴다? 하늘에서? 이상하죠? drizzle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한국말 표현이 가랑비입니다. 가랑비. 그렇기 때문에 답은 D로 가주면 되겠고,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주죠. 우리 어휘 한번 정리해 봅시다. 폭우. 영어로 뭐라 그래요? 폭우. heavy rain이라고 합니다. heavy rain. 그러면 소나기. 소나기 뭐예요? 예, 샤워예요, 샤워. 소나기는 샤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눈깨비. 슬리트라고 해요. 진눈깨비. 그리고 우박. 우박 만져보신 적 있나? 요새 잘안 내리죠? 저 예전에 터키 갔을 때 우박 맞고, 그 다음에 안 맞은, 한국에서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서리. 네, 서리는 프로스트라고 해요. 프로스트. 그리고 게임사 이름인데, 눈보라. 게임사 이름이에요. 그렇죠, 블리자드. 이렇게 그 기상현상에 관련된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